자, 이번 영상은 호연 초반 진행 가이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전 테스트와 오픈부터 임시 점검 전까지 6장 정도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뭐 간단한 꿀팁들까지. 게임이 실행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보스에서 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게임에 문이 닫혀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못 담았는데, 자, 우선 시작부터 나온 접속 불가 오류. 와, 속해 멋이게 하면서 몇몇 유저분들이 에러가 나오면서 게임 접속이 아예 안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리 게임 설치해 놓은 걸 지우고 다시 깔아서 리소스 처음부터 받고, 와,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오류 해결 방법이 저기 확인 버튼 있죠? 여기를 그냥 광클하니까 갑자기 들어가졌습니다. 예? 게임하다가 튕긴 분들도 다시 또 속해 내려가 뜨는 경우도 있었고, 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좀 황당했죠? 아마 임시점검 이외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초반 오픈 기념, 뭐 몇몇 골드 이런 패키지들, 그리고 사전 예약 보상들 좀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혜자긴 하죠? 더 진행하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상품도 상점 가서 많이 받고, 사전 테스트 때도 봤는데, 뭐 생각보다 혜자 부분이고, 뽑기도 천장 있고요. 조금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진행하면서 얻는 재화, 오픈 이벤트 재화로도 어느 정도 뽑기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무료 뽑기도 있고,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추후 캐릭터들은 정리해서 티어표로 따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 진행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나 보스에서 죽거나 했을 때, 스펙업 하는 방법, 뭐 간단한 방법이죠. 우선 팀에 5명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4명만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처음 뽑기로 5명까지 너무 쉬우니까 바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리더, 대부분 유설을 할 텐데, 유설 포함해서 캐릭터 전체 레벨업 진행하는 거. 일단 리더 먼저 레벨업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경험치 재료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이 버튼도 은근히 못 찾는 분들 계시던데, 눌러가지고 레벨 성장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공명 시스템, 동기화 시스템으로 모든 캐릭터 레벨이 일정 단계 넘어가면 풀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 전부 5레벨을 찍으면 그 다음 8레벨 전부 다 가능하고, 그리고 8레벨 전부 다 찍으면 이제 10레벨 가능하고, 10레벨 다 찍으면 13레벨,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네 번째는 기본으로 주는 장비 착용하기인데, 리더를 대부분 유설하기 때문에 일단 유설 장비부터 먼저 착용해주시고, 이게 장비도 아마 같이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초반 전투 꿀팁으로 뽑기라든지 과금 없이 위에 기본 스펙업만 진행하면 스토리 6장까지 일단 계속 뚫리는 모습이었고, 대부분 컨트롤할 때 흘리기를 잘 쓰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상대 공격 끝자락 타이밍에 회피 누르면서 흘리기 성공하면 피해 감소되고 상태 이상 방어 그리고 협력기 충전, 대시 게이지 회복 속도가 다 증가해서 추가 연계 공격이 가능한 거니까 더 많은 딜을 또 넣을 수가 있죠. 보스도 빨리 잡을 수 있고, 서포터 캐릭, 뭐 리더 캐릭 포함해서 자동 스킬 기능, 이거 튜토리얼로 나오는데 하나만 아시는 분도 있는데, 나머지 4 캐릭, 그러니까 총 5 캐릭을 자동 스킬 가능하고, 캐릭터 얼굴에 대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뭐 가능한 거, 다른 MMORPG 하신 분들 아시죠?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투 설정으로 체력 회복 스킬 사용이 75%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필요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또 전투 중에 이 스킬 협력기죠? 사용할 때 이제 막 누르다 보면 바닥이 클릭돼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빡치는데, 이때 옵션 설정에서 터치 시 이동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 중이라 캡처는 못했는데, 같은 설정창에서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 진행하면서 전투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한 초반 가이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